시드니는 호주의 수도입니다. 2019년 글로벌 요트 전세 회사인 샌포트에서는 영국 성인들에게 지리적으로 오해가 많은 몇 가지 특이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2,3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호주의 수도가 어디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무려 49%는 시드니를 호주의 수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미국의 한 의류 브랜드가 실시한 간단한 설문조사에서는 단 한 명의 미국인들도 제대로 된 호주의 수도를 말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2년 호주 매체에서 캔버라는 가장 덜 알려진 수도라는 제목의 기사로 온라인 분석 도구를 통해 알아본 결과 호주의 수도를 묻는 질문이 연간 468만 건이 검색되면서 다른 나라의 수도를 물어보는 질문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드니를 호주의 수도로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시드니는 호주 동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바다와 밀접한 해안기후 영향으로 선선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 기후로 인해 1770년 제임스 쿡 선장이 처음 발견한 이후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호주 최초의 도시로 알려진 시드니는 2022년 6월 기준 인구 48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매년 호주를 여행하는 관광객 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호주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시드니는 호주의 수도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말이죠.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 남부에 위치한 페더럴 고속도로를 타고 약 180마일을 내려가면 만나게 되는 캔버라로 2022년 기준 인구는 49만 명으로 호주 도시 중 8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호주 수도라는 명성과 다르게 전체 외국 관광객 중 단 1.3%만이 캔버라를 찾았습니다. 이는 시드니를 찾는 관광객과 비교하면 3%에 불과한 수준이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캔버라가 수도로서 갖는 문화적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미국 저널리스트인 빌 브라이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캔버라를 아무것도 없는 단지 다른 곳으로 가는 관문일 뿐이라며 일축했고, 이코노미스트는 디스토피아 없는 평양 같다는 평가를 해 문화적 논쟁으로 자주 언급되는 도시입니다. 호주 역사학자 마크 맥키나는 호주의 어떤 도시도 캔버라 같은 문화적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호주 24대 총리를 역임했던 폴 키팅 총리는 캔버라는 본질적으로 큰 실수이며 수도는 멜버른이나 시드니에 있어야 한다며 캔버라가 호주의 수도로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의 수도가 캔버라로 결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시드니가 아니었을까요? 1890년 당시 뉴 사우스웨일스 주의 재무장관을 맡고 있던 윌리엄 맥밀런은 호주 연방을 구성하기 위한 헌법 초안이 채택될 예정이었던 호주 연방 회의에서 시드니가 연방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호주 식민지의 어머니로 불릴 만큼 뉴 사우스웨일스가 호주 식민지로 처음 시작된 상징적인 주였으며 이곳에 속한 호주 최초의 도시 시드니는 호주 연방의 수도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윌리엄 맥밀런의 주장에 다른 주들은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1850년 금광이 발견된 이후 뉴 사우스 웨일스주와 경쟁 관계에 있던 빅토리아주는 자신의 주도인 멜버른이 호주 연방 정부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1898년 두 번째 호주 연방 회의 때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치인들이 호주 연방의 수도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이에 애들레이드, 호바트, 벨러렛 등 당시 어느 정도 발달했던 거의 모든 도시, 마을, 지역은 자신이 사는 곳이 국가의 수도가 될 경우 큰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하면서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시드니와 멜버른이 아닌 제3의 지역이 수도로 될 가능성을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퀸즐랜드 주 정치인이었던 드레이크가 쓴 민주연맹이라는 제목의 신문 투고글에서는 연안의 더위와 쇠약하게 만드는 알코올이 없고 원주민과 외국인으로부터 자유롭고 사회적으로 순수하고 체격, 지성, 제도 면에서 우수한 호주 영국인들로 구성된 곳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백인의 호주라는 백호주의가 시작된 시기로 백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도시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세 개의 주가 만나는 퀸즐랜드주 지역의 카메론 코너를 호주 연방의 수도로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백인 우선주의로 인해 상당한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지속되자 당시 호주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던 뉴 사우스 웨일스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되기 충분했고, 당시 주총리였던 조지 리드는 시드니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호주의 수도는 뉴 사우스 웨일스 안에 둬야 한다는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898년 첫 번째 연방 구성을 위한 국민 투표에서
뉴 사우스 웨일스의 찬성표가 8만 표가 넘지 않자 이를 넘기기 위해선 자신의 주에 연방정부의 수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자신의 지역에 수도가 건설되지 않을 경우 호주 연방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의 발언은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발언만으로도 큰 파장을 낳았고 결국 다음 해인 1899년 1월과 2월 두 차례 긴급 소집된 식민지 총리 회의에서 헌법 초안 관련 부분인 제125조를 추가적으로 만들게 된 원인으로 이어집니다. 호주 헌법 제125조에서는 연방정부의 소재지는 의회가 결정하되 뉴사우스 웨일스주에 있어야 하며 시드니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면적은 100평방마일 이상으로 임시 수도는 빅토리아 주도인 멜버른으로 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시드니를 반대하는 빅토리아 주를 비롯 다른 주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수용할 절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규칙을 정합니다. 첫 번째, 해안도시는 질병 발생과 외국 군함의 포격 위험을 모두 안고 있기 때문에 부지는 내륙이어야 한다. 둘째, 풍부한 물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자연이 충분히 조성된 곳이어야 한다. 넷째, 추운 지역이어야 한다였습니다. 헌법에서 규정된 규칙 외에 별도의 규칙이 정해진 이유에는 시대적 영향이 컸기 때문이었는데요. 호주 연방 정부 설립을 촉발시킨 영국군 소장 베반 에드워즈 경이 188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호주의 각 주는 결속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훈련 조직, 장비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막게 될 경우 호주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호주 연방들이 수도를 내륙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호주 해안 도시들에는 쥐들로 문제가 심해져 왔는데 1900년대부터 시드니와 호주 해안 도시들을 강타했던 썬페스트로 인해 해안 지역의 보건위생이 좋지 않았던 상황도 비공식적 규칙을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추운 지역이야 하는 이유에는 당시 유사과학의 일종인 우생학과 함께 유행했던 환경결정론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었는데요. 독일의 지리학자 프리드리 라첼의 주장에서 시작된 환경결정론의 영향을 받았던 호주 정치인 킹 오말리는 호주 의회 연설에서 추운 기후가 최고의 천재를 낳는다고 주장했고 그의 주장은 당시 호주에서 유행했던 환경결정론을 대변하는 발언이었으며 이는 수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원인으로도 이어집니다. 더불어 강력한 호주 연방 수도 후보였던 시드니와 멜버른 두 도시의 절충안에 가까웠기 때문에 두 도시 사이의 지역이라는 암묵적인 룰까지 존재하기 이릅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단이 출범했으며 초기 40개 지역의 후보에서 시작한 호주 연방의 수도 후보는 23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점차 좁아졌지만 그만큼 부지 선정에 대한 의견은 더욱 갈리기 시작합니다. 1904년 조사단은 호주 달기티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추천하였으나 뉴 사우스 웨일스주의 정치인들이 시드니 100마일 밖에서 단 1m도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빅토리아주의 경계와 가깝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 결과 조사단은 최종적으로 마쿨마, 야스, 레이크 조지 지역의 후보 지역을 추가했으며 1911년 최종 부지로 결국 야스가 선정되면서 헌법 제정 후 부지 선정만 10년가량을 소모하게 됩니다. 1913년 1월부터 3월 사이 호주 하원의원 75명은 호주 국민들로부터 추천받은 수도 이름에 관한 조사를 통해 캔버라, 오스트랄, 호프턴, 마일라, 셰익스피어, 프린더스 등을 투표에 올렸으며 이 중 18표로 가장 많은 득표수를 획득한 캔버라를 호주 수도의 정식 명칭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캔버라는 수도 이전 전체 인구가 단 1700명에 불과했던 지역으로 당시 방목된 가축들로 인해 토지는 황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 하나를 통째로 새로 짓는 대규모 사업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임시 수도였던 멜버른으로부터 수도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은 1927년 이후로도 캔버라는 여전히 건설 중이었으며 1930년부터 1955년까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다른 복구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자 캔버라의 건설은 수도가 된 이후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주별로 징수되었던 소득세가 전시비상조치 법안의 통과와 함께 연방정부로 이관된 것을 시작으로 점차 연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캔버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1957년 10월 국가수도개발위원회법이 통과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캔버라의 수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64년 비로소 어느 정도 현재 호주 수도 캔버라의 형태가 갖춰지게 이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호주의 수도를 시드니로 오해하는 이유에는 호주 역사적으로 독립 이후 수도 캔버라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문화적으로 시드니와 멜버른이 큰 성장을 이룬 영향이 컸기 때문이었죠.